아, 케인포스 820. 5136. 아, 사람들이 법치를 더 많이 주는구나. 크댐이 좋지 않나요? 법치보다. 아, 무법이 법치 때문에 되게 애매하긴 하네요, 확실히 이것을. 보보 데미지.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지금 무릉이 45층에서 올라가지 않는데, 네네. 47층을 바라보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아, 여기서 템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요? 지금 생각하는 거는 구보장을 다시 갈지, 마이딩을 어, 포기하고, 마이크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마이딩을 원래 한 8성 정도 살려고 했는데, 네네. 마이딩을 사면은 보장이 완전 못 쓰니까, 구보장을. 네. 지금 마이딩을 살지 아니면은 그냥 저거 카핑마를 버리고 불빛마를 다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 보장 7세 하시려고요? 보장 9셋을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 저라면은. 저라면요? 아, 저는 보조부터 맞췄을 것 같은데요. 보조. 네네, 보조. 보조를 그럼 보보마루 바꾸는 걸까? 위아래 상대전들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여기서 더 투자할 거는 한 200억? 200억 정도만 더 투자할 것 같은데. 어차피 이거 팔아도 돈이 나오니까 이제 추가해서 하는 것이고 200억 투자되면은 200억이 투자되면은 엠블럼이 지금 한 70만 원 먹은 건데, 엠블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저라면은 그냥 무기 보조를 다 바꾸지 않았을까요? 무기 보조 200억. 이거 팔고 아케인 사고 자기 끼던 거 모자 팔고 애플 사고
보조 끼던 거 포함해서 사면은 딱 떨어지겠군요. 200억이. 아케인 모자 보조? 아니요, 앱솔 모자겠지요. 아, 요 정도가 첫 번째 수단이지 않을까. 그러면 저 반지 어차피 저 뭐지? 저 밑에서 두 번째 반지 바꿔야 되는데. 네네. 그거 실블링 사는 게 나아요? 아니면 마이링 사는 게 나아요? 마이링이 좋죠. 마이링? 그럼요. 마이링은 17성까지 올라갔는데요. 코스모스 어차피 지금 버릴 생각이라서. 네네. 깔끔한 걸 좀 사와야지 마이링의 효과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모보엠만 바꾸면 47쯤 갈까요? 아 그럼요. 아케인 클래스가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아케인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쾌하네요. 아 네네. 아 더 궁금한 점은 없으십니까? 이스펙으로 솔 데미안 못하면 문제 있는 건가요? 솔 데미안이요? 아, 이 정도 스펙이면 혼자 충분히 깨지 않을까요? 좀 나중에 연습하고 안 되면 다시 신청하겠습니다. 젠팩업을 좀 더 해보시죠. 젠팩업? 선부가 아. 그렇게 좋다던데 선부를 다 강화 안 하는군요. 선부가 좋은데 젠팩업은 초반에 투자하고 투자를 안 하고 있어서. 아. 젠팩업 중요하지. 민부를 강화하셨군요. 아, 그거 남는 거. 아, 그래서 올텐 2를 얻으셨군요. 그쵸 그쵸. 아, 더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나중에 그러면 대리 한번 맡길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